베스트 오브 튜닝 끝판왕의 이아나입니다. 삐까!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아나 TV 튜닝 끝판왕의 촬영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새 봄을 맞아서 봄맞이 단장을 했어요.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벌써 석 대의 튜닝 차량 촬영을 마쳤습니다. 요게 세 번째로 촬영한 차량이고요. 프라이드거든요. 영상으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촬영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용인이고요. 이아나의 시골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예 촬영장으로 만들었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나하나 했냐면 이웃집에서 나무 울타리 직접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울타리 하나하나까지도 직접 다 박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꽃도 입구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면 뭔가 시골 느낌 나면서도 예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 하나하나 엄마가 다 키우시는. 자, 그러면 이제 튜닝 끝판왕이 어떤 식으로 섭외가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찍는지도 좀 보여드릴 건데 섭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카톡 SULBANN으로 보내시면요. 이제 차량을 보고 튜닝 차량이고 뭔가 촬영에 적합한 컨셉이 있다라고 되면 섭외를 하고 날짜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주말, 일요일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요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평일 오전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주차장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평일 오전에 찍으시는 분들의 장점은요,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요일에 찍으시는 분들의 장점은요, 저희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시골 도시락, 시골 밥상을 드실 수 있고, 저기 그 등 돌려 앉아 계신 두 분은 저 프라이드 차주분들이시고, 저기 숙면을 취하는 건 산적이네요. 저희 산적이가 맡은 포지션이 오시는 분들의 구독자 관리인데 도망가지 못하게 저렇게 몸으로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 워낙 또 열심히 꾸며놓은 공간이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실까도 궁금했는데 오늘 오신 석대의 차량 차주분들이 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구경도 하시고 촬영하는 것도 보시고 시골 느낌도 느끼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 차주분들은 저 촬영할 때 저거 배경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못 가고 지금 산적이가 좀 지키고 있어요. 저분들은 이제 평상에 앉아가지고 부침개 드시고 구경하시고 이러고 계십니다. 여기가 조금 좋은 게 있어요. 인근에 민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기음 촬영할 때 되게 좋고 그리고 워낙 또 넓고 탁 트인 공간이라는 것도 좋고요. 저쪽에는 손세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러 오실 때 저 대구에서 왔는데요. 아, 차가 오는 길에 벌레가 막 이런 분들 그냥 초입해서 손세차 하고 오시면 돼요. 그런 점이 좋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와우정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절 하면은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걸 빌잖아요.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비는데 그 절은 특이하게 통일을 기원하는 절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그 부처님의 얼굴이 있어서 좀 유명한 절이에요. 와우정사가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촬영 마치고 거길 구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 요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와인딩 코스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인딩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시골길이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진짜 벚꽃길이 기가 막혀요. 저는 웬만한 이 명소보다 저희 농장 촬영장에 오는 시골길 벚꽃길을 완전 추천합니다. 되게 장점이 많은 공간이라는 그냥 이번 영상은 그걸 되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우리 이아나 TV 식구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베리 감독, 윤 PD, 산적이, 엄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인어공주 포즈인가요? 어때, 새로운 촬영장? 난 잘 거야. 야, 일하라니까! 자고 있냐? 네, 사실 산적이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감독, 베리 감독인데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농작물 좀 수거하느라고. 농작물을 수거한다고요? 네, 여기는 우리 베리 감독의
작전구역입니다. 아 진짜 발바닥 긁지 말라고. 여기도 그늘을 만들어놔서 촬영 중간중간에 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촬영 장비들이 햇볕에 바로 노출되면 열을 받아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들도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게 잠자는 포즈가 이게... 왜? 죄송한데 안 불편하세요? 아 이거 줘봐요 줘봐.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아니 뭐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왜. 이게 뭐냐고! 야 진짜! 아 정말 얘들 다 왜 이래! 유PD! 새로 바뀐 촬영장 어때? 야 진짜 깔끔하고 뒷배경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아 뒷배경 잘 나와? 어. 오늘 영상 어떻게 스케치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끝내줍니다 진짜. 아 여러분 약간 일할만 나는 환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입니다. 우한 이 여사님. 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죠? 현미 유부초밥 맛있게 오. 드세요. 아 역시 엄마표 요리가 최고. 뭐뭐 만들었어요 오늘? 오늘 곤약 넣어서 칼로리 적은 떡볶이 하고 오. 이거는 그 지금 밭에서 후추하고 달래가 한참 잘 자라서 밭에서 부추 달래에다가 청양고추 버섯 여러 개 해서 밭에서 딴 부추 달래. 달래 뭘 자꾸 달래. 그리고 닭볶음탕 했고 어? 닭 잡았나요? 응 감자하고 닭볶음탕. 아 이게 지금 우리 촬영 오시는 구독자님용 1인분 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시골에 오면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말 촬영 올 때마다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띠용. 칼로리 낮은 걸로만 했어. 엄마 칼로리 낮은 게 보이면 높아. 낮다니까 현미만 했다.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300이야. 아, 어우 너무 좋다. 이 벚꽃나무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꽃비가 이렇게 촥 내리는 걸 담당하고 있는 벚꽃나무예요. 어우 얘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에는 냥냥이들도 있거든요. 냥냥이들의 이름은 수컷은 알파리고요. 암컷은 아이파리예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알을 파냈어. 아무튼 우리 냥냥이들도 만나보시죠. 뿅. 알파리는요 조금 말이 많은 편이에요. 알파라 이리 와. 오늘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 누나. 아 근데 저기 온 차는 까만 차야 하얀 차야? 응 그건 아수라 아반떼야. 조금 있다가 언니가 촬영할 거야. 자 얘가 알파리고요 수컷입니다. 아이팔은 잘 숨어 있어서 찾아야 돼요. 어디 갔지? 아이팔아 우리 아이팔 어디 갔지? 아이팔아 알파리 뒤에 있다고? 어 저기 있다!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제가 아이파리입니다. 여기는 고라니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이렇게 풀려져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냥장에 있습니다. 와 공기 좋다. 여기가요 공기가 진짜 맑아요. 제가 자랑할 건 공기와 꽃, 나무, 동물도 좀 많은데 가끔 멧돼지 내려오고요. 고라니는 새벽에 이렇게 좀 많이 뛰어다녀요. 요거는 오늘 프라이드 차주분이 저희 먹으라고 사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찾아주시는 차주분들이 진짜 선물 너무 다양하게 재미있게 갖다 주세요. 되게 기억에 남는 선물들도 많았는데요. 쌀을 한 포대 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구독자들 많이 오니까 밥 지으시느라 힘드시다고 쌀포대 들고 오신 구독자님도 계셨고 그 지역 특산물들 많이 들고 오시고요. 또 어떤 분은 휴게소 간식들 막 호두과자, 호떡 막 이래갖고 나 다이어트 중인데. 근데 농장 촬영하면 다이어트를 100%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엄마가 농장 촬영하는 날은 요리를 너무 많이 해요. 구독자님들이 와요. 그러면 한 대 찍으면서 구독자님하고 조금 먹고 보통 한 6개쯤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차주님 잘 먹을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공간도 새로 꾸미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튜닝 끝판왕 참여는요, 카톡 SULBANN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차량이 끝판왕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연만큼은 재미있다, 정말 인터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왜 여기서 마무리하냐고요? 점심을 한 세 번 먹은 것 같은데 엄마가 저녁 먹으래요. 저는 그 저녁 먹으러 갈 때요, 저 부추 좀 뜯어가야 돼가지고 퇴근하겠습니다. 부추 뜯으러 갑니다. 뿅. 봄날, 주말, 남들은 다 남친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나는 촬영하고 부추 뜯으러 가네. 아, 일단 그림은 좋다.